저희가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타크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가 아니죠. 매일 저희가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의 뜨거운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확인해봤고요. 금요일에는 오늘 이 시간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나눠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저희가 한 주 동안 항상 금요일에 베스트 워스트 기업을 세 종목씩 체크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냥 생각날 때 베스트 워스트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네.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영문 글로벌에서 네. 2642번 화면에 가시면 2642 예, 2642 가시면 전 종목 전광판이 나옵니다. 물론 S&P500이지만 예, 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심볼 표시가 됐기 때문에 심볼을 모르시면 약간 어렵겠지만 대부분 심볼 아시니까요. 보시면 맨 왼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 크기이기 때문에 박스가 큰 게 주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눈에 보는 건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2.51% 하락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딱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베스트 워스 어떻게 뽑냐면 이건 하루짜리고요. 하루짜리가 네. 아니고 1일 등락률이 아니고 여기서 동안. 5일로 요일로 바꾸게 되면 딱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바뀌면서 붉은색과 그 녹색이 나오는데요. 녹색이 붉은색이 올라가는 상승. 예. 와고요. 지금 한국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아, 빨간색이 상승이에요. 예, 원래 이제 그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 주식 하다가 들어오면 헷갈릴까 봐 네. 한국 주식 색깔처럼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빨간색이 예, 그래서, 상승.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5.11% 상승했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이 가장 크겠죠.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7.09%가 올라갔다고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일로 보게 되면 제법 붉은색이 많기 때문에 약간 반등했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바꿔서 한 달로 볼까요? 한번 1개월로 네. 보게 되면 색깔이 약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약간 푸르스름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네. 가장 오늘 종목에 껴있지만 가장 짙은 게 뭐냐면 디즈니가 가장 짙어요. 연두색이. 그래서 일단 네. 연두색이 19.37%가 마이너스 나면서 여기입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은 색깔 짙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튀네요. 딱 튀게 예. 그런 색이 예, 보이는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영문 글로벌 접속하셔서 화면 번호 2642번 예, 체크하셔서 뭐 하루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의 움직임들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종목이 최근에 움직임이 이렇게 뭐 좋았구나 혹은 안 좋았구나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오늘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베스트 기업 세 기업은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넷플릭스, 그리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기업은 디즈니, 그리고 MGM 리조트 인터, 마지막으로 치폴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워스트 세 종목을 봐야 될 텐데 디즈니입니다. 저희가 네. 얼마 전에 디즈니의 네. 수장이 바뀌었다 이 네. 얘기를 전하면서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좀 안 네, 좋았어요. 맞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1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즈니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밥 아이거 회장의 사임은 늘상 얘기한 거지만 왜 하필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횡행할 때 그만두느냐 라는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줄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디즈니는요. 한번 매수하시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올해는 어쨌거나 동영상 스트리밍 업계에 대한 그런 경쟁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기를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즈니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MGM 리조트? 예, MGM 예. 리조트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이건 이제 카지노 업체인데요. 카지노 업체인데 카지노 업체가 코로나19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나가는 그림이요. 정확한 제가 최근의 그림인데 나가는 사진에 보시면 마카오에 있는 MGM 리조트의 모습인데요. 네. 앞에 경비원 두 명이 서 있고 거의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 특히 영화에 보시면
그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가끔 가다가 전염되는 그런 영화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GM 리조트,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라든지 이런 리조트 쪽에서 카지노는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해 들어 주가가 30%가 정말 박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피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GM 리조트 올해 들어서 굉장히 또 많이 하락을 한 종목 확인을 해봤고,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디즈니 얘기했었는데 양소연님이 디즈니 매수했는데 오늘 나오네 하시는데 또 반가운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 주에는 워스트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워스트 중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언급드리니까 디즈니도 긍정적인 이야기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폴레인데요. 치폴레가 왜 하락해요? 치폴레가 하락한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빠진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실제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물론 이제 불안감 때문에 주식을 파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굳이 찾자 그러면 잭 아루퉁 CFO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왼쪽이 CFO 잭 아루퉁이고요. 오른쪽이 CEO 브라이언 리콜인데 이분이 갑자기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요? CEO가요? 예, CFO가. CFO가 주식을 매도했는데, 주식을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면서 보통 이제 왜 매도했는지를 올려주는데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를 나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치폴레가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냐면 2016년에 식중독 사건이 걸리면서 진짜 온갖 소송을 시달리면서 2년, 3년 동안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병에 걸리면 보통 미국 사람들은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소송을 하죠. 정신적인 고통에 내가 이제 이 음식만 보면 그게 떠오른다 하면서 이쪽에서 몇 조원을 물어냈거든요. 소송이 이어지면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약간씩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뭔가 왜 팔았지? 이런 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폴레 과거의 그런 이력 때문에 혹시 또 전염병이 안 그래도 커지고 있는데 소송이 시달렸나 또 한번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터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주식을 대거로 매도하는 바람에 9%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지금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유가 안 나올 때는 원래 매수하는 게 맞는데 지금 워낙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갖고요. 말씀드렸고 일단은 매수를 좀 자제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CFO 정도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때 불확실성 때문에 심리가 안 좋아졌다는 거를 알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지금 그렇죠. 지금 월가에서 밥 아이거 회장이라든지 잭 아루퉁 같이 사실 굉장히 오히려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될 분들이 지금 그만둔다든지 주식을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욕을 먹는 행동을 좀 하고 있어갖고요.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뭔가 비스무리하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뭔가 이유를 얘기하면 상관없겠죠.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든지 집을 사기 위해서 팔았다든지 빚을 갚기 위해서 팔았다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거에 더 기분 부은 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 나는 내 돈을 챙기면 된다 하고서 도덕적인 거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부디 그런 것은 아니길 바라겠고요. 우리 알마트님이 상세한 과거 사례까지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대단하시다는데, 이제 이쪽에 계신 또 업력이 굉장히 또 기시니까 이런 스토리를 또 풀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스트 기업 세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세 기업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나이티드 S 그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S 그룹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샌더스가 일단은 유나이티드 S 그룹부터 많은 제약주에 대한 이익을 뺏어오자, 그래야지만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주장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 전체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바이든이 이기는 바람에 샌더스가 지는 바람에 일단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간적으로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일단 샌더스의 메디케어 포올 제도가 일단 우려가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샌더스가 아니면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샌더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크게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 한 말씀 제가 드려볼게요. 샌더스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는 당장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3조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3조 달러? 3,600조 원입니다. 한국돈을 치면. 3,600조 원을 마련해서 지금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당장 실행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려가 나오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나올 때마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고 나서 몇 년 뒤에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샌더스 대비 주가가 빠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반등했지만 앞으로도 유심히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보험 관련해서는 만약에 전체 국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많은 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시행이 된다거나 맞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보다는 일단 기업의 실체부터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넷플릭스. 네. 지금 보니까 50주 신고가. 네. 정말 이게 넷플릭스 너무 안 좋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코로나19 중에서 최고의 집콕주라고. 네. 네, 집콕주입니까? 집에 콕 박혀있는 회사라고 집콕주예요. 네. 네, 선정이 됐고요. 심지어 52주 고점을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사야 될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웬만한 돈을 안 쓰거든요. 이런데. 네.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저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식구가 가입을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제는 딸내미가 뭐가 재밌다고 연락이 올 정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넷플릭스의 전성 시대가 아닌가. 네. 말씀 드려보고요. 지금은 과감하게 매수하기를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입을 했었던 지금은 저는 사실 지금은 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꾸 뭐 여도님께서 보셨던 요거 다음 시즌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유혹을 하더라고요. 네. 아직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 근데 어쨌든 주가는 52주 곧 점에 근접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집콕주에 포함이 되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요거 이제 게임주인데 사실 게임주요.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이거 GTA라는. 네. 게임이에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게 선정적인. 18세 미만은 할 수 없더라고요. 뭐 갱처럼 막 뭐 부시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사람을 심지어 때리기도 하는. 네. 제가 이거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네, 제 지인이 이거에 미쳐갖고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들내미가 아들이 이거 18세 미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훔쳤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네. 아버지 닉네임으로 제가 그걸 그래서 제가 한번 소집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한 거냐 해서. 네. 이제 제가 와이프를 한번 다그친 적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나 폭력적인 게임입니다. 아,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이런 게임은 하지 말기를 원하는데. 네. 어쨌거나 이런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알마트님도 하신대요. 네. 아, 그죠? 시청자분께서 18세 이상이시면 뭐.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보신 것처럼 GTA가 얼마나 흥행해 있냐면 주가를 끌어올린 이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는 회사를 알려지게 한 그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 이후에 998%가 올랐어요. 이 게임이 흥행하고 나서. 이게 기간이 한 2년? 아니죠. 2004년부터니까. 네. 아, 그렇죠. 본격적인 상승은 2014년 그쵸? 16년부터.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오락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게임들 집에서 하시면서 이분들 마음은 그런 거죠. 거겠죠. 바이러스를 한다는 콜라! 게 마음으로 예, 하는 마음을 하는 거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제2의 집국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번 주도 9%가 넘은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오늘 또 베스트 종목으로 포함된 두 종목은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였죠. 집에 머물러 있으면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또 소비를 맞습니다. 하고 또 콘텐츠 가운데서 또 게임 한번 또 빠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중독이 굉장히 또 무서운 거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디 중독은 되지 마시고 그냥 즐기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또 투자로서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의 고주얼 이 시간 베스트 버스트 세 종목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